디아블로 2가 Vampire Survivors 합치면 어떤 게임이 될까요? 바로 Hearts of Torment입니다. Hearts of Torment는 5월 24일에 스팀에서 Early Access로 출시될 거예요. 게임이 재밌어 보이면 영상 밑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보고 게임을 스팀 위시리스트에 추가해보세요. 제이슨 캐럿스라는 개발자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Vampire Survivors 같은 게임 해본 적이 있으면 게임플레이에 관한 설명을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Hearts of Survivors는 7명의 캐릭터 중 마음에 든 캐릭터를 선택하고 레벨에서 만 괴물을 상대합니다. 일반 적을 처치하면 파란색 경험치나 노란색 골드가 드랍되어요. 레벨업의 스탯 옵션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런 다음에 모은 골드로 캐릭터의 주 스탯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강한 적도 상대하는데 이 적을 처치하면 방어구나 스킬을 받을 수 있어요. 스킬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준 벼락 공격이에요. Early Access 버전은 11 이상의 스킬이 있을 거예요. Vampire Survivors과 다르게 이 버스 같은 적이 방어구까지 드랍해요. 이런 식으로도 캐릭터 강화시킬 수 있어요. 런사에 캐릭터 업그레이드 할 기회가 있고 다른 캐릭터와 스테이지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한 150가지 퀘스트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제 첫인상은 참 긍정적입니다. 특히 자동 공격과 마우스로 한 공격 중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좋아요. 전 이 같은 게임 자동 공격으로 한 것이 좋아하지만 버스가 있을 때 직접 에임한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픽 스타일이 엄청 좋아요. 이 옛날 디아블로 느낌은 딱 제 스타일입니다. 다만 Vampire Survivors만큼 캐릭터가 빨리 강해진 것이 아니어서 이 게임은 좀 더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게임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랑 나눠주세요. 유튜브가 제 영상을 요즘 안 퍼드려서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